둘이서 이야. 모든 걸 훌버리고 제주도. 근데 멤버들이 얼마나 설레어서 갔을까? 조영수 프로듀서님 불렀다는 거. 그래. 아유, 애들 더 예뻐졌네. 아니, 왜 다 예뻐지고 있죠? Let's go, 제주! Let's go, 제주! Let's go, 제주! 이렇게 온 게 뭔가, 설레. 날씨 환상이야, 환상. 자, 출발하겠습니다. 문제가 운전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막 즐기질 못하네. 절대 긴장 반 설렘 반이야. 근데 부르신 이유가 진짜 그건가? 좀 더 가까워지면 저희를 좀 더 알고 곡을 쓰실 때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닐까. 나는 또 제주도에 그 작업실이 있다고 하시니까. 아, 맞네, 맞네. 그래서 갑자기 딱 곡이 나오신 거야. 멜로디. 영감 딱 받아가지고. 아, 그래서 저희를 진짜 불렀다. 그럴 수도 있겠다. 멜로디 그치. 정도라도. 와, 근데 진짜 신곡 우리 곡 나온 거면 진짜 만약에 진짜 곡 들려주시는 거면 나 진짜 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 하시는가요? 다들? 예. 저 또한이요. 너무 떨려요. 저 또한. 아유, 애들 긴장 많이 했네. 그럴만하지, 그럴만하지. 감사합니다. 그대 노고의 박수를 또. 잠깐만 조심해. 반대로 내리고. 아유, 스윗해. 요런 센스. 이제. 와, 진짜. 여긴가? 깐토 델레 발란서 발레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나중에 여쭤볼까요? 센토. 얼마나 떨려, 세상에 얼마나 떨려. 우리 마이트로 많이 떨리겠다. 쇼에도 떨리고. 나갈게. 아, 네. 저기 왔습니다. 와. 집 같아, 집 그냥. 온다! 오신다! 오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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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와. 아이고, 날 더운데 멀리까지. 잘 지내셨어, 새끼. 아, 네, 잘 지냈어? 네. 진짜 오랜만이다. 들어와, 들어와. 저 깐토 저게 혹시 무슨 뜻인가요? 뭐야, 저게? 이게 칸토 델레 발레네라고 이게 고래의 노래라는 이태리어. 아. 고래의 노래, 이태리. 이 집 보면 알겠지만 약간 고래 모양으로 돼 있어. 그게 그런데? 고래의 노래에서 이제 먼 항해를 나가는 느낌? 아. 작곡가로서 해외 진출 꿈을 꾸고서 이제 만든 작업실. 해외 진출을 꾸고요? 와. 니네들과 같이 한번 해외 나가면 좋잖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갑시다. 잠깐만, 이거. 야, 뭐가 있어? 이거 뭐가 있어? 있다. 이거 뭐냐? 저 긍정적인 시그널 아니에요? 언니 벌써 얘기 전했어? 영자니가 시집 갈래, 곡 좀 내고 전했어? 벌써 얘기 들은 거 같은데, 지금. 해외 나가면 되겠네, 오늘 우리 마이트롤이랑, 그지? 응, 그러니까. 마이트롯이랑 가면 돼.